네, 어제 그문 대통령이 JTBC 이제 그 대담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마땅히 생각하게 생각한다. 뭐 공간이 뭐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윤 당선인의 뭐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당선인이 이제 당선을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때두분 간에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아마 그것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미 취재진들께서 공유하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.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.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.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,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